죽음의 문턱에 있던 아버지를 위해서 기꺼이 간 이식을 선택한 한 육군 병사가 있습니다. 이 훈훈한 소식을 이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힘없이 누워있는 아버지 옆을 지키고 있는 김영민 일병. 모처럼 환하게 웃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김일병의 입가에도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. 20여일 전만 하더라도 함께 웃을 수 있는 부자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. 3년 전부터 알코올성 간경화를 앓고 있던 아버지는 간 이식이 필요했지만 기증자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워낙 받은 것도 많고 아빠한테 주신 거 다시 뭐 주는 거야.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어요. 안타까운 부자의 사연을 전해들은 군부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. 검사에 필요한 시간을 위해 김일병이 휴가를 나갈 수 있도록 배려했고 부대원들도 십시일반 돈을 모아 수술비에 보탰습니다. 큰 놈도 있는데 큰 놈은 안 돼서 막내가 살아가는 게. 간의 65%를 이식해야 하는 대수술을 받았지만 주변의 정성 덕분에 김일병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. 그리고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군부대로 복귀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네. 그분은 혈액형이 적합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죠. 그리고 제공자 자체도 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진 않았었습니다. 죽음의 문턱에서 아버지를 구해낸 김영민 일병. 군복무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를 위해 간 이식을 선택한 사연은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.